이국적인 열대식물로 가득한 경기도 화성의 한 식물원 카페. 야, 어마어마한데요? 되게 아내가 제주도 같아. 약간 제주도 여행 온 것 같은 느낌. 다음에 또 오고 싶을 정도로 계속 인테리어가 좋았어. 이야, 멋있다. 마치 제주에 온 듯한 천혜의 자연과 서해안 풍경까지 만끽할 수 있어 SNS를 뜨겁게 달군 것은 물론 각종 신문기사 그리고 방송에까지 소개돼 꼭 한 번쯤 가볼 만한 명소로 알려졌던 이곳. 야...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 절대 가지 말란 경고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무슨 일이죠? 사연을 모르면 정말 그냥 되게 좋은 카페가 있다라는 그 정도예요. 진짜로. 이 식물원 카페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? 6살. 그 시간 속에 멈춘 한 아이가 있습니다. 지갑에다 지금 23년째 지금 제가 가지고 다니거든요. 잊혀지지 않죠. 이렇게 길에 5살, 6살짜리 아이들 지나가면은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. 무슨 일일까요? 이제 처음 가는 캠프니까 항상 그냥 막 즐거워가지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늦게까지 내일이면 이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캠프 간다. 유치원에서 떠나는 1박 2일 여름 캠프였습니다. 특별히 아끼는 잠옷까지 챙기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던 딸 세라. 이제 캠프 가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세라가 이제 강아지 인형 조그만한 게 있어요. 실로 이렇게 머리띠 한 거를 그 강아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둘러주면서 아빠 이거 엄마 자기 캠프 갔다 올 때까지 잘 봐주고 있으세요.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모습이 될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죠. 오늘 새벽 화성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불이 나 잠자던 유치원생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1층 건물 위에 올려져진 52개의 컨테이너 위로 마치 성냥갑에 불이 붙은 듯 불길이 치솟습니다.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컨테이너 10여 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. 자고 있는데 저희 처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. 형부 빨리 텔레비 켜러 보라고.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사고 났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고. 그래서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사망자 명단이 딱 나오는데 거기 우리 세라가 사망자 명단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. 화마가 덮친 저 합의교환 속에 내 아이가 있었다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.